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삼일체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저희를 은혜 충만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혈로 씻겨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 없는 은혜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통해 한 영혼 품는 결단 있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심령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은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 노라 남인 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 없어 높이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연의 순리는 변함없어 온누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여기저기 봄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계절 사랑하는 성전의 문이 굳게 닫히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심히 아파 눈물이 납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일상이 은혜인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신 말씀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과 전쟁의 소리에도 우리의 심령과 귀를 닫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영과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자신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남선교회와 액치일부가 후원하고 시국에서 사역하는 이바나와 김소피아 선교사님 캠퍼스 선교를 통해 현지 대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세우게 하시고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사순절 넷째 주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고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듯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받는 세상의 조롱과 업신여김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짊어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의 문이 속히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마와 싸우는 자들을 지켜주시며 세계 154개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국가 간 연합으로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투병하고 있는 대학부 전도사님과 엑스브릿지 지체들을 회복시켜주시며 동안의 모든 가족들을 바이러스와 세상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김형준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교회의 어려움과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으시고 가정과 건강, 사역을 지키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어자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멍들고 지치고 힘든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우리가 다 토해내며 하나님 그 거룩한 보혈의 피 앞에 우리의 피가 씻겨져서 정결하게 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우리가 하나님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다 잊어버렸다고 했는데 하나님 지난 날 돌아보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없이 굴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무례하게 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랐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마음대로 살았는지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 깨닫다가도 또 하나님 죄 가운데 빠지고 또 죄로 멍들어서 어려움 중에 있으면 주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런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죄 씻음 받은 주님의 자녀의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왔다가 그냥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으로 심령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가 사랑하는 삶의 길, 삶의 여정 동안 우리 하나님 인격적으로 꼭 만나게 하시고 세상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의 것으로 하는 십일조를 들어주시옵고 일상생활 속에 함께 계신 주님을 감사하며 올려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의 예물을 축복하시사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그 삶과 후손과 생업의 현장과 자녀들 위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눈물의 예물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여 하나님 얻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사 아픈 우리의 지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가정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떠난 우리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멀리 하나님 타지에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도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어느 곳이든지 선포되고 증거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예배 위에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진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하루를 살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유치원에 갔다 온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성경에 이모 이름이 나와. 성경이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룻기와 에스더서 있다는 것은 이 엄마가 알고 있었지만 자기 동생 이름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 어떤 이름이 나와? 민숙 있잖아, 민숙이. 민숙이가 여자 이름인 줄 알고 그렇게 아이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는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도 찾아볼 수 없는 책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얼만큼 섬세하고 자상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해 가시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이라는 대신에 의해서, 신하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 이 백성들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갑니다. 이들이 헤쳐나간 이 어려움은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평생 살아오면서 어려움이 어떻게 없었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얻었던 영적 교훈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교훈처럼 아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기억해야 될 아름다운 교훈으로 남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일상생활을 살아갑니다.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우리가 관심 갖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도 있고 스쳐 지나가야 될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이 우리가 심각하고 심각하지 않고를 결정지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했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모르드개와 이 에스더는 어떻게 이 백성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까? 첫 번째,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 기도의 자리로 그들이 나갔는가? 왜 또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문제가 주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 그 다음에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사업의 문제나 또 내 꿈과 비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갖고 있는 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깊은 영적 뿌리가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뿌리가 있다면 이 병적인 뿌리의 문제는 기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이 위기는 사실상 유대인 모르드개와 하만 이 총리 두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로부터 시작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3장 2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네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근데 이 모르드개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하만은 화가 나서 모르드개뿐 아니라 모르드개가 속한 유대민족 전체를 다 없앨 계획을 꾸미고 이제 그 날들이 구체적으로 시행될 날짜만 남아있었습니다. 왕의 허락도 받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상적인 문제였는데 그 문제는 본질적으로 한민족의 멸망을 만들게 되었고 개인적인 인간관계였는데 그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끝나지 않고 민족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뿌리를 깎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에스더 3장 1절에 하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의 왕이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함께 있는 모든 대신위에 둔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만은 바로 아각 출신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아각 출신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시도했던 민족이면서
이스라엘을 늘 위협하고 괴롭게 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대 백성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가진 그 백성들을 바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흉계와 계계가, 사탄의 계계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 장막을 쳤지만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렸습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그래놓고 이어지는 8장 1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영적인 시험이 언제 어디서 오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를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족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17장 16절에 가로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말은 뭡니까? 아말렉은 기회만 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향해 나가는 길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공격하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만의 이 괴계는 단순히 하만이 바로 이 모르드개를 잡기 위한 그런 계획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단이 이 하만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없애버리기 위한 사단의 괴계가 그 속에 숨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의 이 사건,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난 다음 이 이스라엘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고, 이것을 통해서 뚜렷하게 이 아말렉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바로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교훈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 훈련 받을 때에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밑에 전장하는 그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 군대가 지고 하니까 모세가 팔을 들고 있어서 계속 기도의 손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고, 그것은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고 연합에서 합력하여서 아론과 훌을 통해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줌으로써 승리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교훈을 준 것입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는 기도해라. 기도만이 아말렉과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자기 기도든 남의 기도든 아무튼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승리의 비결이라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이 교훈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자신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도전하는 사단의 괴계인 것을 알았기에 바로 이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나 공동체의 문제라고 뭐 그렇게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인생 자체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인생이라면 문제가 없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영적인 뿌리가 있는 문제라면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현상이 막 복잡하다 할지라도 그냥 나타난 현상 그거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현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헤쳐나가면 되지만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이것이 영적인 뿌리를 갖고 있다면 우린 즉각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기보다도 더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시키는 아말렉 족속의 괴계와 흉계를 그들이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영적으로 깨달은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통해서 그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일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지나간 삶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작은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이 되었고 심각한 일이 되었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고 힘든 일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범사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안하든 어떤 문제를 만났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또 그 문제를 통해서 공격이 오는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막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0일 작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기도와 간구와 말씀을 공급받는 그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지혜롭게 잘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기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하는 계략을 세웠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 전체가 다 죽음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뿐 아니라 그들이 금식했다고 그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의 특징은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절박한 마음을 표현할 때 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르드개가 평범하게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 애통해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은 문제가 그토록 심각하고 절박한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절박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이 문제가 현실로 다가올 때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 간구와 부르짖음을 바로 이 모르드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드리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해놓고 그러나 막상 1200km를 가야 될 때 수많은 나라를 지나고 산골짜기를 지날 때 위기와 어려움 앞에 자기들 힘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에스라가 깨닫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와 강가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 이 절박한 문제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가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나갔을 때에 에스라 8장 23절은 이렇게 그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망한 나라, 망해버린 나라, 그리고 회복될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그가 창문을 동쪽으로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다니엘서 9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문제를 붙들고 금식하며 얼마나 절박하고 어려운가, 주권을 빼앗긴 그 나라의 심령들,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참한 삶에 대해서 그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기는 이미 총리 대신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의 안타까운 이 마음을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그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금식 기도는 자기의 절박함과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금식기도의 또 하나 특징은 내가 죽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금식기도는 르비딤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칠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전쟁에 지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패배하고 죽고 사는 문제가 모세의 기도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기도의 손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팔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팔을 내릴 수 없는 것이 팔을 내리면 지고 병사들이 바로 죽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도무지 이 팔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받쳐서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모세의 손이 들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팔이 끊어지는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금식기도라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죽는 것,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내 계획이 모두 죽고 내려놓는 것, 내가 죽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기도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부탁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에스더가 금식한 것은 뭘까요? 죽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바로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죽는 사람은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죽는 사람은 자기 의의가 없습니다. 죽는 사람은 자기 주관이 없습니다. 죽는 사람은 그냥 죽었을 뿐입니다. 에스더의 표현이 그겁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당신들도 죽으십시오. 그 말은 오직 하나님 뜻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역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생각이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금식기도 하시나요? 2부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3부에는 침묵만 흐르고 있습니다. 왜 금식기도로 우리가 나가지 못할까요? 첫째는 우리가 금식기도가 이만큼 중요하고 절박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 앞에 죽기를 계속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이제는 금식해야 될 때가 되었고 내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내 자신의 남은 미래가 하나님 앞에 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내 삶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1년에 하루 정도만이라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은 죽음에 대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잘 죽게 해달라고, 자식 걱정 안 하게 해달라고, 돈 많이 쓰지 않고 죽게 해달라고, 편하게 자는 잠길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그 기도가 간절하다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소중하다면 우리의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찾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불의의 사슬을 끊어주고 일터에서 착취를 없애며 압제받는 자를 풀어주고 빚을 청산해 주는 것이다. 이런 일을 행하여라. 그러면 빛이 쏟아져 들어와 너의 삶이 순식간에 달라질 것이다. 너의 의가 내 앞서 길을 닦을 것이요 영광의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이 말은 뭐죠? 내가 정말 죽는다면, 내 앞에 죽는다면, 이 말은 뭡니까? 정말 내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가 주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진정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내 길을 열어주고 내 길에 빛을 부어줄 것이며 네가 간구할 때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바로 이 약속이 바로 이 금식기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지 않아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금식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금식할 만큼 절박한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절박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매일 굶어도 시원찮을 만큼 금식해도 시원찮을 만큼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연속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하며 나가는 일들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금식하는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3.1절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3.1절 그 지침서, 행동 지침서를 보내주면서 주일날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한국교회에 함께 온 성도들에게 배포했던 그 행동 강령 속에 우리가 금식이 뭡니까? 이 나라의 독립이 이만큼 절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호소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얼마나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역사의 주인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이 민족의 모습이겠습니까?
1.5%의 작은 인원으로도 천과 일만을 대적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그 일들이 바로 이 기도에서부터 왔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세 번째는 금식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연합하여 금식했다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러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절을 보면 모르드개가 자기의 사촌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길렀습니다. 길러서 왕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이 다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왕후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가 이 문제를 만약 네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겠거니와 너와 내 집안은 망하리라. 그리고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아주 심각한 얘기를 던집니다. 에스는 자기가 그럴 입장과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을 만나지 않은 지도 30일 됩니다. 그가 왕에게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폐위될 수도 있는 위험과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왜 자초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더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인다고, 이것은 바로 내 문제라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바로 내 문제라고, 그러니 나도 금식할 테니까 당신들도 가서 사람들을 다 모으라 그랬어요. 저절로 금식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다 모으라고, 모아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3일간 금식하라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왕 앞에 나갈 여인이 초췌한 모습으로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삶은 하나님께 두겠다는 겁니다. 이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께 두겠다는 겁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같이 연합하여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겠다는 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 놀란 것이 시녀들까지도 같이 금식시키겠다는 것은 뭘까요? 고넬료가 자기가 자기 저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듯이 벌써 그 시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금식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정도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원리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 기도의 팔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싸우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린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바로 이것은 연합하는 기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팀을 이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속사에게 종교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 엘리야가 그냥 싸운 거, 혼자 싸운 것 아닙니다. 850대 1로 싸운 것 아닙니다. 그에게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알과 아사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그들이 저녁 소제 드릴 때에 그때는 그들이 깨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린 바로 그 시간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만큼 놀랍고 귀한 사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라고 믿습니다. 중보기도를 전심으로 하는 사람은 분쟁과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와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미움이 아닌 자신의 기도 대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영적 세계에서 함께 동력하고 도와드릴 존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내면과 사람과 사물을 볼 때 기도 제목으로 보게 되니까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내 방법과 내 생각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연스럽게 성품이 바뀝니다.
따라서 중보기도 할 때 영적인 힘이 모아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응답하심의 역사를 함께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 사탄이 개입해서 관계를 나누어 놓을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혼자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마을과 목장과 주의 자녀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수요예배 때에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와서 얼만큼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올려드리는 그 기도 시간이 얼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어쩌면 나는 평안하다 이 정도는 그냥 지나가야지 할 때에 오늘 여러분 귀에 바로 이 모르드개의 이야기가 에스더에게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높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선하게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이때, 너는 평안하다고 얘기하지만 바로 이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너의 가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주신 평안함의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어려우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기도할 여유를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죽음을 죽어야지 그렇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의 것이라고 받아들여졌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금식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일주일을 시키고 난 다음 다시 3주를 시키고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제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어려움 많습니다. 힘든 일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함께 합심하여, 저희 가정은 대체적으로 작정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목표와 목적이 있을 때 작정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앞에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것 같지만 별로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굶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시다면, 아직도 여러분이 나는 물질이 있어, 나는 지혜가 있어, 지식이 있어, 힘이 있어, 용기가 있어, 그래서 아직까지 버틸 힘이 있다면, 글쎄요, 그게 은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라면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기도하기를 주시는 기회의 은혜가 아닌가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극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여러분 개인의 삶과 이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연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아름다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영적인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교훈이 되고 부림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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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외에는 다르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 기도할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주님 앞에 호소할 마음을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 분노의 손가락이 아니라 기도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셔서 가정을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하시고 이 시대를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메르스 때 우리 다 같이 그 시편 91편을 우리가 선포를 했거든요. 우리 다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막을 보시면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포하며 기도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를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 위로하심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믿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백성 이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